자,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동네 메뚜기집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지난달 24일 새벽에 가게를 찬 한 여성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50대로 추정이 되고요. 술에 취해 있었고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몸을 틀어서 제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CCTV에 그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네, 흰 모자를 쓴 여성이 계산대를 향해 걸어오고요. 그러더니 사장을 이렇게 덥석 껴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한참을 계산대 앞에 서서 이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는지 여성이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사장과 제보자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악수를 재차 건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장 손을 잡더니 한참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서 있던 제보자를 이렇게 와락 껴안더니 기습 뽀뽀까지 시도를 합니다. 가려져 있네요. 네, 가려져 있지만 뽀뽀를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아이고. 사장이 바로 제지를 했지만 결국 일행이 끌고 가서야 일단락이 됐습니다. 다행히 여성의 기습 뽀뽀는 제보자가 황급히 피해서 입술은 닿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장은 이미 처음부터 이 여성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만 겁니다. 자, 이런 불경기에 어지간하면 손님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하는 건데 아유, 이 손님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런 일이 났구나. 자, 그 이유가 있었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 오신 게 술을 드시러 오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저번 일로 인해서 판매를 거부했거든요. 술을 혼자서 만취하신 상태로 문도 제대로 찾지 못하시고 어찌어찌 들어오셔가지고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시키고서 드시다가 바로 뒤에 있는 젊은 남성 세 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술을 달라고 한 세네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뭐 들이대고 치는 적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에 대지다가 그분들이 자리를 옮기셨고 네. 그 여성분은 결국 혼자 술을 드시다가 계단에 넘어지셔가지고 119 구조대원들도 오고 경찰분들도 오셔가지고 집으로 보냈었거든요. 아니, 젊은 남자 세 명이 있는 자리로 자기가 왜 가?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술을 좀 따라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막 치근덕치근덕 되니까 그 남자들이 너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옮겼대요. 근데 자리를 옮기니까 이제 여성이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또 이제 계단에서 넘어졌답니다. 아이고. 그런지 다쳐가지고 경찰하고 구급대원까지 이제 가게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실려가면서도 또 구급대원을 향해서 발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성이 이때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아, 이 여성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실랑이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이거 그냥 가만 뭐 진상 손님이네 하고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사건 당시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러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여성이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신고, 즉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담당 형사한테 이 여성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 여성이 술에 취하면 정상인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상한 본인도 무섭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형사가 무섭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보자는 피해자 진술을 받고 갔어요. 그 후로 이제 피의자, 지 여성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여성이 조사를 받은 그날 저녁에 그 가게를 여성이 찾아온 겁니다. 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게에 와서 이 말 한마디를 뱉었다는 거죠. 제보자는 더한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전과 10범이야.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뭐 죄송하다고 한말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고 딸이 예대를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내년에 복학하고 제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고 말도 하고 50만원 줄 테니까 처벌 불안서를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성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나서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 일할 게 없는 여자한테 괜히 칼부림이라고 당할까 봐.
좀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합니다. 예. 이날 여성 술 한 병 마시고 왔다고 하면서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렇지만 내가 사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주장이긴 한데 뭐 치매 앓고 있고 내 어머니가 아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 남자라서 느껴서 그런 행동 아니다. 50만 원을 주면서 용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쓰라. 그 대신에 처벌 불허설 하나 써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했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과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럼 70만 원 줄게 라고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다 거절했다고 하고요. 여성은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자기 처벌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벌금 내느냐 감옥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나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얘기 듣고 약간 아니면 좀 더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추행을 당하면 아이고 뭐 그냥 별일도 아니네 뭐 아닙니다. 어? 정말 교수님 어떤가요 정말? 네, 뭐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수치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자괴감이 느껴질 수도 있죠. 말하자면 이분 제보하신 분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약간 엄마뻘의 여성이잖아요. 그런 여성이 신체적 접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젊은 여성들이 아빠뻘의 남성들이 신체적 접촉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남성도 지금 그때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서 밥도 잘 안 먹혀서 역류형 식독성도 생기는 것 같고 아이고.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면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일도 하기 싫다. 그래서 10월까지만 하고 일은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여성이라면 언제 또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 스트레스도 받아서 계속 조심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여성은 경찰에 의하면 곧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이 제보자께서는 이 여성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예. 정신과 상담도 받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오늘 비슷한 사건 하나가 또 종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줌마한테 성추행 당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글이었는데요.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CCTV 캡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신고한 후 진술서를 받았다고 알리면서 껴안고 깨물고 신체 접촉을 당했고 괜히 역으로 신고를 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며 합의금을 얼마 불러야 하냐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생의 신체에 완전히 밀착시켰다고 하고요. 또 아르바이트생의 가슴 위로 두 손을 올리는가 하면 다리까지 들어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몸을 뒤로 젖혀서 피해보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CCTV까지 보여줬는데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경찰이 성추행은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있는데 뭘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저거는 뭐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자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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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남자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폭행 협박이 필요 없고요.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행동 자체가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자극시킨다면 성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영상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성추행으로 보이고요. 아마 동영상이 만약 있다 그러면 입증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그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됐다고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남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와, 뭐야. 사람 차가워요. 아, 이건 어디서 좀 드라마 좀 봤어 지금.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 알바생이 한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호소했는데요. 이 공개된 영상에는 흰 수염의 이 남성이 이 여자 편의점 알바생에게 전화번호 좀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알바생이 제가 왜요? 라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 남성 편의점을 나가는가 싶더니 알바생을 껴안으려고 시도합니다. 세상에. 이 알바생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유. 심지어 이 남성은요. 알바생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면서 2만 원을 주는 등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확보해 갔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에 남성 입장합니다. 자, 들어가요.
자, 직원에게 휴대폰을 들이밀 텐데요. 보면서 내 몸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자기 몸을 찍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후에 담배를 계산하고 그 앞에서 음란 행위까지 합니다. 자, 너무 놀라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린 직원, 저 인간 나가자마자 저렇게 머리를 잡고 주저앉습니다. 자, 소장님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저 영상으로 보는 저도 머리를 잡고 주저앉고 싶어요. 저 사람이 지금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자기의 그런 음란한 사진과 함께 음란한 행동도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앞에서 했는데요. 이 학생이 맨 처음에는 내가 이 단추도 누르면 그 당시에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단추도 못 누르고 침착한 척 했지만 정말 너무 놀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날부터는 편의점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저 남성 2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글쎄요. 다시는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좀 혼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제 이상형인데요. 저 남친 없어요. 알바 끝나고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쪽지로 가볼까요? 구김살 없는 모습 참 보기 좋아. 넌 이름이 뭐니? 아저씨 이름은 땡땡이야. 아유, 자, 또 다른 쪽지 가볼까요? 항상 네 생각만 난다. 오빠랑은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나지만 아이, 너도 관심 있는 거야. 오빠도 다 알아. 아, 이거는 진짜 극혐입니다. 저 지금 약간 닭살 돋았어요.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이게 비슷한 일을 겪은 편의점 여성 알바생들이 어딘가 사진을 저렇게 올린 걸 취합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왜 이러고 살아 진짜. 네, 편의점 여성 알바생들의 고충이 담긴 저 사진이 줄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같이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뭐 구김살 없이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일하고 밥 먹을 때도 항상 네 생각만 난다. 뭐 감명 깊다.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젊은 어린 여성 알바생에게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들은 이 아저씨 이름 땡땡이야. 나이가 25살이나 차이 나지만 너도 오빠한테 관심 있는 듯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대부분이 나이 많은 중년의 남성이었던 겁니다. 예, 이건 뭐 젊은 남성, 뭐 중년의 남성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 소장님. 네. 방금 보셨죠? 그 영수증 뒤에다가 막 이렇게 네. 쪽지 남긴 거. 그러니까 이게 먼발치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저런 걸 건넨 거예요. 이게 아니 여자 점원 입장에서는 물론 성별이 반대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는 걸 넘어서서 무섭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본 25살 차인데 너도 오빠 관심 있는 거 알아는 저게 진심이라면 거의 망상 수준인데 그러면 스토킹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사실 밤에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뭐 고객으로 들어갔다가 강도로 변한 사건들도 여러 번 있고요. 여성 특히 이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무게를 흉계를 들이댄다던가 이러면 사실 힘으로는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럴 때부터 이미 신고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진짜 저 진짜 저거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알겠습니다.